나오셨다. 네, 인사하세요. 자, 연극부의 건강을 책임지는 연극부에서 제일 잘나가는 일상에서 나온 과장 김수준, 팀장 정구현 여섯 명입니다. 슈퍼맨. 자, 여러분도 운동하고 계십니까? 다 같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십니까? 저희는 마치 대단하십니다, 두 분. 아, 뭐 운동들 많이 하시나 봐요. 네, 운동이 생업입니다. 아, 네. 운동이 생활이라. 네, 운동이 생활이고 생업이고. 네. 돈 버는 수단이고 즐기는 수단이고 다 그렇습니다. 아, 돈 버는 수단이 들어가요, 거기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, 건강에 돈 버니까. 맞습니다. 예, 저,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. 예. 아유,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. 포징 한번 보여주세요. 포징. 예, 예, 예. 자, 1번 프론트 오버 해주세요. 포징. 네, 네. 한번. 어이, 이야. 이야. 네, 3번. 사이드 체스트. 네. 이, 예, 이야. 자, 모니터링 정규 포즈입니다. 네. 그게 또 이제 여기저기 뭐 체력 자랑하는데 코스가 그렇게 되네요. 아하, 그러세요. 아유, 이렇게 힘 한번 줘보실래요, 이렇게? 자, 메달 들고 오셔도 괜찮은데요? 메달 들고 오셔도 괜찮은데요? 아, 그래요? 예. 자, 한 번. 셋. 자, 박수! 아니, 뭐 이러고 있는 것보다 메달이 제가 더 힘드네요. 그런데 예. 어,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. 아, 뭐든지 하겠습니다. 네, 우리들 저 일행 중에 예.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덩치가 큰데 예. 어디 뭘 시켜보면 비지덩어리야 그냥. 물살. 예.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준비하겠습니다. 아, 저 준비하세요. 나 이게 참 아니 내가 언제 봐도 그냥 내가 봐도 숨이 차. 근데 뭐 운동 같은 거 하는 걸 못 보겠는데 저도 얼굴매가지고 너 가려고 그러나? 시범을 어.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시범을. 네. 네. 자, 마이크 쳐주세요. 예. 자, 시범을 먼저 보입니다. 군살 빼기. 자. 예. 어, 야. 아유. 네. 정원이 좀 나와봐. 어, 저 사람이 음악도 잘하는데, 군살이 너무 배겨서. 어, 좀 빼게 해봐라. 나 참네. 이거 오면 군산 나빠진대. 어째? 응, 어. 좋아요. 예. 자, 군산 빼기. 자, 우리 노래자 기타맨. 자, 어, 근데 포인트는 소리를 지르셔야 된다 하면서. 아악! 지르시면 된다. 어, 자, 기, 좋아요. 아이. 야, 이거 뭐 실벨 말고 소리가 나, 이거. 아니, 우위로 높이 올라가게 하란 말이야. 아이. 이런 알았어 그 뭐 처음부터 그렇게 또 신홍을 시켰나봐 어. 아니 어제 이 사람이 판 조심해야 돼 어 들어가 판 조심해야 돼 그
솔직히 다 쓰려면 저거 다 빼야 되겠는데, 빼기는. 하여튼 상현아, 상현이 나와봐. 야, 이건 참 더 큰 게 하나 있어. 이게 무대기지, 이게 도대체. 아이고야. 자, 작곡은 씨의 포인트는 예? 소리 지르셔야 된다, 소리. 아? 아! 야, 너. 야. 그래도 덩어리가 있어서 저보다 조금 낫다, 낫기는.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이런 거는 뭐 저렇게 그냥 너무 힘 안 들이더라도 순차적으로 네. 이렇게. 맞습니다. 야, 적식단 되면 되겠네요. 네. 자, 그러니까.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이렇게 큰 거 아니라도 가볍게 손에 들 수 있는 걸로 운동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분 우리 건강에 도움 좋습니다. 박수로 시작합니다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먼저 저분은 정말 참 곡을 너무 많이 쓰셔서 우리 작곡 창고라고도 그러고 우리 작곡가의 작은 거인 그럽니다.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는 노래 부르는 가수 박구윤이라고 아시죠?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오늘 나오셨다. 이거 곡을 뿐이고도 물론 쓰셨지만 박상철 씨가 부른 노래도 다 저분이 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.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. 네, 합창단의 좋은 화음에 맞춰서 노래하실 분. 참 요새 3살배기부터 100세가 넘으신 분들 다 그냥 이 노래판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예. 네. 아, 백세 인생. 이해란 양이 나오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못 간다고 쳐내라.